자, 이번에는 문화가 있는 저녁인데 오늘은 특별히 황지연 씨가 문화가 있는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네, 이번엔 문화가 있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광장에서 펼쳐진 이색 클래식 공연을 만나봤는데요. 가을밤 특별한 음악회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근데 PD님, 여기 완전 아파트 단지인데요? 공연이 어디서 열린다는 거죠? 공연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라고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공연은 좀 엘레강스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공연이 열린다고 하네요. 심지어 저기 장도 서 있거든요. 함께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특별한 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환경도 생각하고 지역사회 기부도 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파트 입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행사. 저도 쇼핑을 시작해봤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일반 장터랑은 또 테마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제가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래가지고 수익 전액을 다 이제 봉사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 저희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양념해서 고기도 재서 다 이렇게 드리고. 네. 입주민들이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직접 판매하고 또 꼭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며 자원순환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렴한 물건을 싸게 사서 좋았고 또 이렇게 입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이도 즐거워. 실제로 보고 사니까 너무 좋고 한 거라도 제가 이렇게 이 인형을 삼으로써 낸 돈이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되게 기뻐요. 그날 오후 의문의 대형 트럭이 아파트 광장에 들어섰고 변신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오늘 펼쳐질 음악회 무대로 변신 완료! 그리고 곧이어 진행된 리허설까지. 그런데 오늘 공연에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며 세계적 지휘자로 떠오른 함신익 지휘자가 이 특별한 공연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23년 9월에 론칭을 한 새로 제작된 콘서트 무대로 변형하는 윙바디 트럭. 그거를 더 윙, 날개라고 했는데 네. 최신식 음향과 조명을 갖추고 또 3단 스테이지가 돼 있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주하는 곳인데 이것은 아마 세계 최초, 뭐 한국의 최초는 물론이고 콘서트 무대가 되는 트럭. 고유 명사로 더 윙을 붙였죠.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신익 지휘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장부터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박수를 받는데요. 오늘 공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음악에 맞춰서 온 가족이 나와서 춤을 춰도 돼. 제자리에 나와서 춤을 춰야 되는 한국 최초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춤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선율에 모두가 빠져드는데요. 함께 빠져볼까요? 오늘 특별한 공연이 있기까지 서대문구청의 노력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숨은 조력자를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참 많으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함신익과 심포니성 오케스트라하고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제가 좀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기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회를 또 함신익 선생님께서 같이 잘 보조를 맞춰주셔서 지금부터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지루한 클래식이 아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는데요. 아파트 광장에서 펼쳐진 클래식 공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행복하게 즐긴 공연, 클래식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멋진 공연과 함께한 가을밤,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공연 기회가 정말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을밤이에요. 안녕! 지금까지 가을밤에 펼쳐진 특별한 음악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주민들 호응도 너무 좋고 저 아파트에서 장터도 열리고 콘서트도 열리고 네. 저도 저기서 살고 싶어요. 저 아파트요? 네. 저도 보면서 보통 네. 이제 공연장 가면 객석이랑 무대가 좀 분리되어 있는데 마치 마당놀이처럼 객석이랑 무대가 딱 섞이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